오로운 영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오로운 영혼 TV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점점 이제 오로운 영혼 TV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로운 영혼 TV는 오로운 영혼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오로운 영혼의 세계 돌아가는데 전 과정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TV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한 라이프 사이클이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참 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여자와 남자와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자와 남자로 사는 그것이 부부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함께 오로운 영혼으로 오로운 영혼 세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오로운 영혼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주인의 삶이 아닌 손님의 삶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책임이 있는 삶이 아닌 권리의 삶만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의 삶에서는 누구도 주인 자리에 쓰러설지 않고 모두가 손님의 지위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의 지위는 편안하게만 살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부부는 본질적으로 만나서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구성하면서 인생의 그 전반적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는 그게 부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부부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는 수비의 총합체입니다. 수비. 공격은 사실 부부 영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한 공격이거든. 직장이거든, 소식. 그러나 부부는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 골키퍼는 골을 넣는 사람이고, 수비는 상대팀으로 오는 공을 막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상대팀으로 막아내는 사람은 수익이 아니라,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것이죠. 청자 여러분. 그러다 보면, 방어하다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부부 사이도 수비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수비하는 사람은, 가정이라는 부부를 지키는 사람이고, 공격하는 사람은, 부부라든가 가족을 좀 떠나서, 돈을 벌고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밖으로 나가 사는 그러한 골키퍼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와 공격이라는 것이 부부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공격은 공격수로서 힘들고 수비는 수비수로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든 것이 쌓이게 됩니다. 잔잔하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다 보면 부부는 반드시 부부 싸움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부부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 싸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설픈 부부 싸움은
악하면 됩니다. 강하고 큰 소리로 전쟁의 부부싸움은 전쟁의 결과가 한쪽은 패하고 한쪽은 승자가 생깁니다. 그럼 평화가 옵니다. 모두의 내면의 속에는 그 찌꺼기를 다 해소해야만이 평화가 옵니다. 그렇지 않고 쌓이게 되면 부부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가 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격추가 갭판이고 공격 좀 해서 돈좀 벌어오고 그래서 밖에서 해서 집에 수비수를 무시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또한 공격수가 공격이 끝나면 축구에서 그렇잖아요. 공격이 끝나면 다른 팀이 또 공격을 들어오잖아요. 수비수로 수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팀이 공격한 수비는 수비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수비수가 수비하다 하다 견디지 못해서 볼을 내버리고 넣어버리면 그러면 수비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공격한 사람이 수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공격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비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격은 골을 엄청 많이 넣었더니 계속 골을 먹습니다. 이게 낫습니까? 수비에서 골을 먹지 않고 비록 공격으로 해서 그 골을 많이 넣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게임을 할수 있는 축구 경기를 할수 있는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골도 많이 넣고 그리고 골도 많이 먹고 하는 게 나을까요? 골을 많이 먹는다는 거. 골을 화려할 수 있지만 수비는 뻥뻥 뚫렸으니 이게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화려하게 붙여줄 수 있으나 이혼해서 합니다. 그거는 본질적으로 인생의 기준은 인생은 처음 만나는 사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주가 자연 의체가 처음 만나는 살때 절대로 실수해서 만나게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부가 살아가는 이 방법은 매우 디테일하고 매우 섬세하며 매우 복잡합니다. 부부의 삶은 남자여 둘이 함께 만들어지는 매우 독특하고 매우 강력한 관계입니다. 이 독특하고 강력한 관계 속에는 부부 둘만이 서로 부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개입하지 않죠. 이거는 부부만이 살고 있는 평화의 공간이자 전쟁의 공간입니다. 부부는 음과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는 음양의 조화로 사는 곳이에요. 부부는 수컷과 암컷이 사는 것이에요. 부부는 암탉과 장탉이 사는 것이에요. 부부가 살다 보면 무지해집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공격수가 공격을 하면서 그 공격 공간에 섰던 지위를 가지고 수비수 있는 곳에서 수비수를 대합니다. 이 이야기를 또 정확히 이야기하면 직장에 돈 버는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 지위를 가지고 집안에서 살림하는 누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집 바깥에서 그 강한 뭔가 사회적인 캐리어가 안쪽에서 안쪽으로 조명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부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부부 싸움, 부부 전쟁으로 폭발을 합니다. 아니, 폭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폭발할 때는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폭발을 해야 됩니다. 각자 내면에 갖고 있는 모든 불만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용기 있게 싸워야 됩니다. 전쟁은 용기 있게 싸워주는 합법적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영토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치열합니다. 죽고 죽이고 하는 전쟁이니까요. 부부싸움을 전쟁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속에 있는 그 어둡고 칙칙한 그런 사악한 생각들, 그리고 믿지 못한 생각들, 그 모든 걸 쏟아내야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갖고 있는 화력을 총동원해 싸워내야 됩니다. 모든 팩트와 모든 예지 능력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은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급소를 공격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은 내가 왜 당신과 사는데 하는 고통스러운, 당신 후보 고통스러운, 서로를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강력한 논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속에 있는 찌꺼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리더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야 수비와 공격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감독이 없습니다. 부부에는 감독이 없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부 싸움을 시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자신의 당위성을 확보해서 이겨내야 돼요. 이게 부부 싸움입니다. 내면에 찌꺼기가 남을 정도로 싸우면 안 됩니다. 완전히 타 없을 정도로 싸워야 됩니다. 부부 싸움을 통해서 부부에게 강력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안 좋아라는 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수비수는 공격수의 마음을 알고 공격수는 수비의 마음을 알 겁니다. 누가 알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최고로 강하게 최고의 큰 소리를 싸워야 됩니다. 죽을뚱살뚱에 싸워야 돼. 그런 부부는 부부로서 삽니다. 그렇지 않고 싸움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아버리면 그 부부는 끝내 이혼합니다. 여러분, 장딱과 암짝의 싸움에서 싸움이 안 됩니다. 장딱이 완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암탉과 암탉이라고 암탉이 장딱이를 우기면서 사는 그런 형국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힘이 있습니다. 여자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인간에게서는 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닭에서 보면 여자는 계속 먹이 활동을 하고 눈 뜨고 쓸데없이 계속 먹이 활동하고 알을 낳습니다. 이게 여자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알 낳은 암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탉을, 손님이 오면 암탉을 잡지 않고 수탉을 잡습니다. 수탉은 다른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수탉은 전쟁을 합니다. 그 자기의 그 다크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게 수탉이에요. 근데 수탉은 암탉과 사이에서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아마 암탉을 좋아할 겁니다. 왜?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요. 아이를 키우니까요. 그리고 조상님들도 아이를, 며느리를 좋아할 겁니다. 왜? 자식을 낳아 키우니까요. 그리고 밥을 하고 먹고 사니까요.
남자는 철학의 세계입니다. 무의 세계예요. 국가가 위험하면 밖에 나가 죽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남자는 전쟁의 시대 때 죽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닭은 손님이 찾아올 때 닭이 잡힐 때 죽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닭과 남자는 아내를, 아내와 가족과 전체 위에 있습니다. 함께 같은 남녀 평등의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암컷과 수컷의 사이에는 자연의 이치가 적용하는 곳에는 음양의 조화가 있을 따름이지 남녀 평등이 없습니다. 남녀 평등의 공간은 공격수의 공간에가 있습니다. 근데 수비수의 공간은 음양의 조화가 있고 남녀 공격수의 공간에는 남녀 평등입니다. 이 공격수의 공간은 개인이 돈 벌러 가서 직장 이거는 남녀 평등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는 이건 암컷 수컷이에요. 왜?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동물이잖아요. 직장에서 동물 새끼 낳는 게 아니니까 부부 사이에는 섹스를 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 그러면 여자가 져야지. 남자가 강한 걸 인정을 해야지. 부부 사이에는 암탉이 수탉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고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대신에 모든 이 부부 사이에는 확률적으로 물론 저희는 맞벌이 부부도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다 할지라도 저도 남자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여자만 아기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예요.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의 그 애 낳은 그 사자라든지 매우 민감하죠. 그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데 있는 사람은 수비수예요. 그래서 여자는 수비수라요, 근본적으로. 아무리 맞불이를 해도 이 수비수가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안전한 공간. 그게 가정이고 수비수 공간이 지배하는 곳은 뭐예요? 우리 조선시대 유교 철학에 주역 철학이 있습니다. 양이 있어요. 음은 안쪽이고 양은 바깥쪽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바깥쪽은 공격이고 음은 수비예요. 음이 자를 지키고 있으면 적어도 이 가정은 부부 사이는 음이 자를 지키면서 지키는 주인으로서 자리 주인으로서 있으면 자리 주인은 적어도 양 주인의식이 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수가 공격을 하다가 이제 공격의 시간이 끝나고 수비에서 돌아올 때 돌아오면 음은 공격수가 공격할 때는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 않고 자리 주인을 넘어오면 손님이에요. 자리에는 음이 손님에게 양인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손님의 극진히 대접하게 되면 절대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자도 즉 공격수도 수비수처럼 집에 와서 바로 수비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비도 힘들거든요. 자식도 키우고 맞벌이도 해야 되고 수비수 역시도 애를 갖고 있는 수비수도 역시도 유혹이 있거든요. 맞벌이 하니까. 그러면 수비수가 또 계속해서 컴플레인 불만이 쌓이게 되거든요. 왜 나는 집에 와서도 밥도 하고 밖에서 일하고 애도 키우고 하냐고요. 이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자가 수비수입니다. 부부에서는. 남자가 공격수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수비수가 남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수비수는 불만이 많아서 그 불만 속에 끊임없이 불만이 축적됩니다. 그 불만이 축적돼서 싸우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화력을 통해 태우지 않으면 수비수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쪽에 문제가 생겨요. 이 주역에서는 그게 있어요. 확개는
음이 안쪽이고 양이 바깥쪽입니다. 이게 정입니다. 참이에요. 이쪽에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게 삶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수비가 무너져 버리면 감깨로 바뀝니다. 감깨는 죽음 에너지가 없습니다. 음이 밖으로 나가고 양이 안쪽에 있는 그런 매우 불안정한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안쪽이 다른 공격수로부터 침략을 당해버립니다. 베이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격수에게서는 수비가 사라져버리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부부는 참으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의 요인을 참으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왜 싸웁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거예요. 자, 수비는 나 힘들다. 공격수 누가 공격 빨려서 들어와. 이거예요. 이게 부부의 기본 모든 부부의 그 방법이에요. 자식을 키우고 맞벌이를 해서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애 밥을 먹여야 되고 그럼 남편 밥까지 해놔요. 그 공격수가 밖에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요. 이거는 최고로 부부에게서 위기적인 요소입니다. 자, 안쪽의 주인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있어요. 바깥쪽 주인 돈을 번다고 직장 핑계대면 끊임없이 술을 먹고 끊임없이 안쪽의 주인을 무시해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이혼입니다. 살 수 없어요. 저는 봤어요. 직장 생활에서 술 많이 먹는 사람, 남자 술 많이 먹는 사람 모두가 이혼했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 술 많이 먹고 퇴직한 사람 빨리 죽더라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공격 후에는 공격권이 넘어가면 바로 수비로 와야 되는 게 축구예요. 공격수가 수비수로 넘어오지 않으면 미들필드, 뭐 윙, 라이트가 넘어오지 않으면 수비로 넘어오지 않으면 수비가 공격에 막지 못하면 골이 털리게 됩니다. 골이 털리게 되면 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부싸움 한 이유는 서로에게 각성시키기 위함입니다. 나 힘들어! 나 잘못하면 골 내줄 거야. 빨리 와서 같이 골 지켜. 이게 부부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수는 공격만 한다고 자기는 있으게 되는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수비는 드디어 불만이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공격수는 공격한다고 하는데 돈도 안 갖다 줍니다.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러면 돈을 벌지 못한 공격수는 빨리 수비를 해서 수비와 서로 공감을 하면서 수비를 해야죠. 수비를 하게 되면 공격을 막아내면 골을 안 넣어도 무승부는 될 겁니다. 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능한 공격수가 밖에서 골도 못 얻지 못하면서 수비를 하지 않으면 그건 또 이혼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혼의 사태는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 수비수입니다. 소위 공격을 하러 간다고 해서 공격의 결과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수비수가 좀 더 익스큐즈 해주고 하는 이유는 공격이 힘드니까 그것을 봐서 좀 참아주는 건데 공격의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수비수는 참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공격수는 공격을 하면서 수없이 막 술을 먹고 공격이 필요해서 합병한다고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 막 10시, 11시, 12시 들어와요. 근데 수비수는 맞벌이인 수비수는 수비도 하고 돈을 내서 우리가 가족의 공간 사실을 확장시킵니다. 근데 계속 술만 먹었어요. 살림을 내팽개칩니다. 그렇게 살아서
자기가 뭘 잘났다고 함 주장하면서 그 편벽과 그 사수를 가지고 이 수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부는 정직해야 됩니다. 수비도 정직해야 되고 공격도 정직해야 돼요. 부부는 솔직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이러한 솔직과 단순의 범위를 벗어나서 끊임없이 사악함과 속이고 거짓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줘야 돼요. 공격수는 그렇습니다. 공격이 돌아서 집에 오면 할 일이 없습니다. 공격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집에 오면 뭐하냐고 그럽니다. 저 집에서 수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밖에서만 떠돕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으면 싸운다고 그래요. 그게 맞나요? 단 한 번도 공격수가 수비수처럼 집에서 수비 역할, 주인 역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남자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맞벌이 부부여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쪽이 직장 핑계로 끊임없이 직장을 나가요. 그러면서 가족 안쪽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강하게 싸우는 거예요. 부부는요, 본질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인지 딱 달라붙어야 돼요. 여러분, 자연현상에는 자석을 봤잖아요. 딱 갖다 놓으면 탁 달라붙잖아요. 역시로 떨어뜨리려고 해도 계속 달라붙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참입니다. 어디서 부부는 수비하는 게 참이라니까요?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어디서 밖에서 공격하다가 집에 오기 싫다고 집에 오면 뭐냐고 밖에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혼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삶의 가치는 한 번 만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건강해야 되죠. 수비하는 자세에 딱 붙어있으면 수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도 같이 먹고 서로 여행 다니고 서로 같이 보내면서 휴식을 취하고 가족이 뭔지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읽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 읽죠. 말을 해야죠. 그래야 서로 내면을 알 수 있죠. 그게 평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남편과 아내가 모호하게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요. 맞벌이 부부는 떨어져 있어요. 이 떨어져 있는 순간 매우 위험합니다. 직장 핑계로 있는 동안 매우 위험해요. 둘 다 직장 핑계로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는 흔들흔들합니다. 안쪽이 텅 비었죠. 누구도 없잖아요. 다 바깥쪽에만 있어요. 이 부분은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거의 70, 80%, 90%가 맞벌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 50%가 다 이혼하고 있잖아요. 50%는 이혼하지 않고 살고 50%는 이혼하고 이런 거잖아요. 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일생에 돈을 버는 공격만 삶의 가치입니까? 수비도 삶의 가치예요. 수비를 수비수만 맡기면 그 강한 공격수로부터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공격의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수비지로 수비자로 넘어와야 돼요. 맞벌이 부부가 공격수 자격 끝나면 바로 수비수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수비를 해야 돼요. 그 수비는 애를 키우는 것도 수비고 각자 부부가 유혹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수비입니다.
수비가 된다는 뜻은 수비를 함께 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그게 수비입니다. 그 수비가 되면 밖에 나가서 일해서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어요. 공격을 하면서. 그 수비가 안 되면 다시 부부싸움을 해서 왜 밖에서 너는 바람만 피하라고 공격을 해서 서로 잡아내야 됩니다. 너는 왜 밖에 나가면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이 싸우는 것은요. 내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이 부부싸움은요. 부부전쟁은요. 내 사랑한 여자를 지키는 것이고 내 사랑한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데 왜 너는 밖에서 돈이 돌아와 이 새끼야. 정리하고 돌아오란 말이야 임마. 라고 싸우는 겁니다. 투쟁을 하는 거예요. 밖에 돌면 밖에는 정직이 없어요. 승진할 때 최선을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주변 네트워크에 술을 먹고 계속 승진합니다. 그러면 그런 도중에 수비를 망각해버립니다. 계속 바깥에 술 먹고 승진하게 하게 되면요. 안쪽이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도 외로워요. 그 외로움이란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외롭고 재미없는, 재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놈은 남편이, 이놈 안에 밖에서 술 처먹고 있으니, 안쪽에 있는 사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 찾아 떠납니다. 그럼 여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안쪽에 수비가 무너진 이 수비는 삶의 본질인, 부부의 본질인 이 위험선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수비, 공격만 하다 보니까 수비수를 방치하고 수비수는 다른 공격수로 뚫려버리는 거잖아요. 여자가 다른 남자의 속삭임과 속임수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공격만 하는 누군가는 안쪽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아쉬움으로 이혼 다 합니다. 다 100% 이혼해. 공격수가 안쪽에 어떤 수가 한 남자에 빠지거나 한 여자에게 빠지면 참지 못하고 이혼합니다. 공격수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랑을 지켜야 돼요. 내가 한 여자를 만나고 내가 한 남자를 만나서 젊어서 만나는 것은요. 그건 내 뜻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내게 정해져 있는 짝을 만나는 게. 모두의 첫 번째 결혼은 다 천생연분이에요. 그 천생연분을 지키고 못 지킨 거는 각자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을 창조하고 창조된 영혼에게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고 너는 음으로 살래 양으로 살래 할 때 음으로 살면 양을 점지해주고 양으로 살면 음을 점지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해서 그 점지는 짝을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짝이 다른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질적이고 또 인성적 그리고 철학적, 도덕적 그런 능력 그리고 먹고 살 능력 이런 복합적인 요소에서 다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났어요. 처음에 만날 때 죽고 못 삽니다. 죽고 못 살아요. 그게 자기 천생연분이고 암컷이 수컷을 만났고 수컷을 암컷을 만났으니 섹스를 즐기고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깨를 볶은다고. 깨 볶으면 맛있는 냄새가 나. 그리고 기름이 짜집니다. 그러한 어떤 짝이 부부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힘드니까 모두가 부부 쪽에 있는 수비를 하지 않고 공격에 몰빵해버립니다. 네, 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공격수가 그렇습니다. 직장 일이 바빠. 그러면서 12시에 술 먹고 있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오직 직장 핑계를 전화를 걸어도 회의한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싹.
싹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쪽을 지치게 합니다. 혹시 모르죠? 공격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른 수비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투를 해야 돼요. 싸울 때는 내 갖고 있는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던져야 됩니다. 그게 소설이든 아니면 팩트든 나는 너를 이렇게 의심해. 너 그런 행동하지 마. 난 널 사랑하니까 내 남편 네가 내 아내 네가 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 가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난 당신이 그런 짓을 하게 되면 난 죽어버릴 거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싸움은 목숨을 거는 전쟁이에요. 사랑을 지키는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수비의 세상이 아니에요. 공격의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공격만 하려고 그러지 수비를 누구도 하라고 하지 않아요. TV라든가 모든 공간에 있는 것은 결과물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격 영역입니다. 수비 영역은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수비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문제는 수비의 문제입니다. 자, 이 수비의 문제는 수비를 놔두고 공격만 하라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수비수가 공격을 가면서 수비 포지션을 잃으면서 다른 공격수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부부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부부 사이는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부부 사이 떨어진 사람은 100% 위험해요. 제가 주말부 25년 했는데 위험합니다. 떨어진 수비하는 누구는 수비가 뚫렸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61살의 나이로 그 뚫리고 그런 것을 수비 과거의 수비 잘못한 것을 해소하고 다시 하나의 축구장 축구팀을 형성하는 그 고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소위 프로축구팀의 리빌딩처럼 나의 부부로서 해지지 않으면서 강한 부부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마사지도 해줘보고 별의별 일 다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남철에 딱 붙어있으면 N은 S국으로 S는 N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뭐가 통합니까? 자기 장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만나 있으면 거기에 부부의 장이 형성됩니다. 암컷과 수컷이 만나 있으면 부부의 장은 따뜻한 정이고 덕이고 복이고 에너지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부부 장이 형성되어야 부부의 차단막이 형성되다 수비가 완벽해야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기장처럼 완벽하게 쳐야 N국의 S기 맞춰야 거기 안전하고 안정되면 행복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떨어지면 자석과 N국의 S 떨어지면 N국의 X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장이 얕해집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부부장이 없어져 버려요. 자장이 없어져요. N국, S국, 앞눈과 순놈에서 발생하는 그 전자파가 없어집니다. 슬픈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부는 행복하게 늙어 죽어서 이렇게 100년을 해로하는데 헤어진 부부 사람은 고독사를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고독사를 하는 결과치는 마치 이렇습니다.
비가 막 쏟아집니다. 여러 곳에서 산에서 바시던 돌에서 그것이 강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기 전 60한테 거기서 황혼 이혼을 하는 거죠. 이미 다 끝까오는 그 60대에서 황혼 이혼을 하는 거예요. 왜 황혼 이혼을 할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서 내 짝 한 짝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집에 보면 뭐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집에 안 들어옵니다. 공격이 끝났으면 수비로 넘어야 되는데 뭐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막 밭으로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 만나고 집에 수비수는 눈 빠져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비수는 슬픕니다. 왜? 앵극이든 S가 수비를 할 때 다른 한쪽에 앵극이 S가 와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장 형성되고 그래서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는 돈 버는 일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돈 버는 일이 끝나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수비수는 눈 빠지라고 기다려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혼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지에 빠져 있어요. 모두가 공격의 하라기 때문에 인생을 배우면서 수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비는 부부로서 100년 해결하려면 내가 인생이 좋아야죠. 도덕, 정직, 성실, 철학, 덕, 깨달음, 참아내고 정을 느끼고 정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죠. 수비자로서 강해야 됩니다. 그런 수비를 강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부침이 있잖아요. 공격 측면에 돈이 버는 것이 사업하다가 망하더라도 강한 수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살게 되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수비를 갖는 사람은 그 공격수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비를 배우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도 지금 수비 배우지 않아요. 애절도 없어요. 지 아버지 취급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아버지 돈 벌어서 다 가르쳤고 단 10원도 없이 가정에 모든 돈을 줬는데도 아버지에게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급박을 마룻바닥 쳤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주말부 25년을 해서 밖에 있었습니다. 수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를 기다린 그 자식과 아내 수비인 속엔 상당히 애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뻥뻥 뚫려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수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지금 61살은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외롭고요. 쓸쓸하고 우울증도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주말 부부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병리적 현상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수비수로서 수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수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싸웁니다. 왜?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 치고 수비 뻥뻥 뚫린 수비를 다시 수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수비를 하지 않고 공격만 한 이 과거의 죄 때문에 나는 내 축구팀을 깨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축구팀을 깨뜨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결국에 축구팀을 깨뜨리면 앞으로 61살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것이며 그 외로움과
그 사람은 어떻게 견딥니까? 난 죽었다고 깨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워요. 그리고 난 주장을 해요. 너 수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내가 수비수예요. 너 공격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술 먹지 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술을 안 먹까 해서 좀 직장이 끝나면 집으로 들어오길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투입니다, 부부 사이는. 그렇게 싸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용한 평화가 찾아오면 그때는 전사가 아닌 사랑하는 남편으로, 사랑하는 아내로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25년의 주말부부와 약 30년 동안 같은 진지를 쓰지 않았고, 시청자 여러분, 이제 와이프랑 침대에 쓴 지가 2일째가 됐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와이프랑 한 침대에 잠 2일째가 됐습니다. 너무 포근하게 잠을 깊게 자고 또 너무 일어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뭐 하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석이 앵글가에서 딱 달라붙으면 자석에 자장이 형성됩니다. 부부가 한 침대에 잠을 대면 거기에 부부 장이 형성됩니다. 부부의 두 힘이 있어요. 부부는 딱 달라붙습니다, 원래. 결혼하기 전에 사랑할 때는 연애할 때 달라붙어야 막 달라붙어. 순도 100%의 음과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늙으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공격하다 보니까 수많은 관계들이 형성되면서, 불륜도 있고, 뭣도 있고, 술친구도 있고, 뭣도 있으면서, 자기 짝에게, 수비수인 자기 짝에게,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나 자기 짝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기 불륜 들킬까 봐서, 말 한마디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결과치가, 잘, 통계적, 실시간 통계적 지지는 모르지만, 50%는 이혼하고 50%는 함께 사는 것 같습니다. 제 형제 중에서 5명 형제 중에 2명이 이혼했습니다. 처갓집도 1명이 이혼했습니다. 모든 집에 다 이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든 세대 모든 가족이 다 한 사람씩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나이대에 맞게 살아가는 게 있어요. 우러온 영혼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만나서 천생연 짝을 만나서 늙어가면서 애 낳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손자도 키우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것이 우러온 영혼의 세상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시간에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간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혼이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헤매는 거예요. 자, 우러온 영혼에 가는 길은 태어나서 부모한테 교육받고 짝 만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애 결혼시키고 손잡고 늦고 병들어서 가는 것이 이게 의로운 영혼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악한 영혼의 길은 부모님한테 잘 크다가 결혼해서 이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런데 이 의로운 영혼은 부모님한테 쭉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시간대에. 그렇지만 이혼해버리면 주어진 시간에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누가 이 어떤 한 사람의 그 신이 되는 길에서 신이 못되게 하는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스스로.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스스로에게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부부싸움, 큰 소리로 강하게 싸워야 됩니다. 야 씨발놈아, 야 씨발년아 하면서 말입니다. 정신 차려라고. 너랑 나랑 이 세상에 살다가 우러온 용으로 가야 되잖아. 왜 너는 그걸 모르냐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부부의 전쟁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어떤 강한 사람이 제압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국가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잘못된 범행 행위를 하면 제압을 하는 거예요. 골게타가, 즉 공격수가 공격하러 가서 공격은 수비하러 와야지, 그 잘못된 행동에서 거기서 딴짓하면 제압을 해야 돼요. 그거는 부부로서 살 공격수로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수비를 할 때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는 인간 취급하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거는 잘못되기 때문에. 내 사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운명에,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불교의 윤회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동물로 태어날 수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로 태어나면 피아의 세계, 불교의 긍직, 궁극의 세계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바로 인간이 끝났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의 세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입장에서의 그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절에서 스님으로 살다가 평생 스님으로 살다가 갑니다. 청하 스님은, 여러분 청하 스님 아십니까? 살점 하나 없이 돌을 닦아낸 청하 스님은 Righteous Soul입니다. 의로운 영혼이에요. 그분은 신이 됐습니다. 청하 스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난 잘 모릅니다. 청하 스님, 청하 스님은 내 내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러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50%가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다시 그 라이프 사이클 시간 동안 태어나고 부모 몇 자라서 결혼하고 애 낳고 손자 키우고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죽어서 우러온 가는 길에서 제사를 지내주고, 제사를 지낸다는 신이 된다는 거거든. 그런 인간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자식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를 놓고 이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런 삶을 어떻게 해석해요? 이 세상에 있어요. 평생 가슴 속에 한을 맺고 살아요.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처음 만나서 끝까지 가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내야 돼요. 나의 사랑을 위협하는 그 새끼를 다 죽여버려야 돼요. 나쁜 놈이에요. 왜? 왜 나의 공격수를, 내 우리의 부부의 공격수를 유혹을 합니까? 지 수비하는 그 자기 짝하고 살아야지 왜 내 공격수를 유혹을 합니까? 나도 아픕니다. 떨어져 있는 것은 먹고 살기에 떨어져 있지만 난 늘 내 짝과 붙어 있고 싶어요. 자석의 자기장처럼 부부의 부부장을 느끼며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 스스로도 깨달아야 됩니다. 무지해서는 안 돼요. 철학, 도덕, 덕, 인, 행복, 희생 있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부모가 키울 때
교육을 할 때 학교 교육도 도덕이 없어졌습니다. 한 인간을 키우지 않아요. 인간을 돈 버는 도구로만 키웁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부부가 사랑을 사는 건 관심 자체가 없어요. 자기 자본 투자에 대해서 이익을 내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영역에 들어간 게 공격수입니다. 이 공격수는 자본주의적 요소에 빠져들어서 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TV, 드라마 모두가 자본주의적 속성입니다. 짜고 맵고 달콤하면 달달하는 그런 것만 있습니다. 부부는 간에 맞는 게 부부예요.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이게 부부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부 바깥에는 짜고 맵고 달고 이런 것만 있습니다. 공격수만 있어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자본적 속성이 각 투자에서 만드는 영화와 드라마와 방송 매체가 있습니다. 다 자본가의 영향에 있습니다. 한 부부에게 잘 살 수 있는 이야기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는 매우 취약합니다. 부부는 지켜야 됩니다. 이제 부부는요, 자본주의로부터 지켜야 되고요. 이제 부부는요, 타팀의 공격수로부터 내 공격수를 지켜야 돼요.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는 주인의 시대였습니다. 안방도, 안주인의 시, 바깥방도, 사랑방도, 바깥주인의 시사에서 그 주인의 공간 속에서 손님을 대했으니까 주인이 손님을 컨트롤 할 수 있었어요. 잘 대해주면 됐어요. 주인이 대접받고 떠날 때까지. 지금은 주인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안쪽 베이스가 텅 빕니다. 그러면 혼자 따고 온 순간 쓸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싸게 오고 기다립니다. 원을 기다려도 안 들어와요. 그런 순간 쓸쓸한 이 집을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쟁탈전을 합니다. 늦게 들어가기로. 왜냐하면 집에 가면 외롭고 기다린 포지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집에 안 들어갑니다. 머리 잘 쓰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과 항상 나갑니다. 일요일에 좀 있으면 계속 잠만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또 이발하러 가고 자기 행동을 합니다. 부부는요, 함께 해야 돼요. 근데 부부의 문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는 그래서 집에 오면 뭐하냐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여자면서 말입니다. 집에 오면 뭐냐 뭐하냐예요. 참 환장해 죽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집이 외로움의 공간입니까? 그래서 외로운 곳을 안 들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술 먹고 차에서 잔다고 그래요. 집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무섭대요. 왜 술을 먹습니까? 자기 짝이 그렇게 원치 않아야 술을 먹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부로 산다는 게요, 너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완벽한 철학적 지위로 엉망진창이 된 한 사람을 보듬고 가야 됩니다. 정말로 문제투성이인 그 상대방을 보듬고 가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직장 하나와 직장 내 술 먹고 다니는 그것과 술 먹지 못하니까 나 이혼하자는 그것과 그 짝이 수비하는 짝에게 단 한 번도 마음을 주지 않고 그렇게 다리를 주물려도 감사한지도 모르고.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도 치고 그 개쩌 자기 잘 지키지 못하고 수비하던 여자가 막 물건 던지더라고. 나 던지고
이제 난 던져버리고 막 던져버리고 다 던질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해야죠. 내 아내니까. 나는 아내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결혼해서 단 한 번도 행복하게 살아본 적은 없는데 이제 늙어가면서 난 내 아내를 지켜서 부부싸 큰 소리를 강하게 싸워서 내 아내를 지켰어. 혼자 고독 사실 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내 눈물을 보면서 그래도 내 죽음 속에서 나의 처음 만나서 끝까지 사라진 아내의 옆에 무릎에 죽을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쁘게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러운 영혼을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